안녕하세요, 여러분. K-JOP 코리안 페스터 이페스토픽 서미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회사 생활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림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명함, 2번 사원증, 3번 책, 4번 가방. 무엇입니까? 네, 자, 이것은 책오 아닙니다. 가방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명함일까? 사원증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원증, 사 쉽게 생각하십시오. 회사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회사.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원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공장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은 우리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원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명함은 무엇입니까? 네, 명함은 여러분이 어느 회사,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그 카드, 그 이름 안에, 자, 이게 명함, 명함 안에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 사용할까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희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줍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계가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작업이 끝나다. 여러분, 끝나다. 끝나다 반대는 무엇입니까? 네, 작업이 시작되다. 시작되다는 뭐예요? 시작. 네, 끝나다는 끝. 자, 작업이 끝나다. 자, 2번. 출근을 하다. 출근하다가 무엇입니까? 출근하다는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어디로 이제 회사로 옵니다. 또 공장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럼 회사에 갑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공장으로 갑니다. 백화점에서 일합니다. 백화점으로 갑니다. 출근하다. 그리고 공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합니까? 일하다. 일합니다. 4번. 통근버스를 타다. 통근버스가 무엇입니까? 근. 자, 출근합니다. 회사에 갑니다. 예. 그리고 자, 작업이 끝납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퇴근. 출근, 퇴근할 때 타는 회사 버스를 통근버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공장입니다. 네, 이 공장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을까? 눈 보세요. 눈. 여기에 이것은 지금 뭐예요? 네, 통장입니다. 자, 통장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왔어요?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줍니다. 월급. 자, 그런데 이 월급이 어떻게 우와 위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월급, 월급이 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천천히 보겠습니다. 퇴근하다 반대는 네, 출근하다. 오, 이제 잘해요. 예, 출근하다, 퇴근하다. 퇴근하다 뭐예요? 회사 안녕, 이제 집에 갑니다. 자, 출근하다는 집 안녕, 이제 회사에 갑니다. 자, 잔업을 하다. 잔업을 하다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지금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요? 아니요, 퇴근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을 잔업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 문을 닫다. 그런데 어디 문을 닫다? 공장이 문을 닫다. 이 말은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공장에 다닐 수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답은 4번, 월급이 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림과 어울리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9시입니다, 여러분. 9시. 한국은 보통 9시에 회사에 갑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이건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출근하다. 아침에 출근하고 출근했을 때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과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근하다. 자, 2번입니다.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회사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돈을 주고 있어요. 왜 돈을 줍니까? 네, 1월, 2월, 3월 매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이 무엇입니까? 바로 월급입니다. 우리는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답은 월급을 받아요 입니다.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작업을 시작하다, 일을 시작하다. 네, 자, 답은 이겁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지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네,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해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아니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답은 작업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내에 있는 1번 버스, 100번 버스, 108번 버스, 이 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에 가고, 회사에 출근할 때, 회사에서 퇴근할 때 타는 회사 버스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모두 탈 수 있는 버스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통근 버스입니다. 출근합니다. 퇴근합니다. 출근, 퇴근 할 때 타는 버스, 통근 버스입니다. 통근 버스를 타요. 자, 여러분, 지금 단어를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듣기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눈으로 보고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림.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쇼핑을 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운전을 합니다. 4번 일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쇼핑을 합니다. 2번 영화를 봅니다. 3번 운전을 합니다. 4번 일을 합니다.
네, 잘 들었나요? 자,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쇼핑을 보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운전.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운전. 운전하다는 무엇입니까? 차. 여러분, 이렇게 차. 운전하다.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들었는데 몇 번인가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쇼핑을 합니까? 운전을 합니까? 네, 뭐예요? 네, 4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네,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그럼 2번도 지금 언제 사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듣고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언제 이야기합니까? 매일 만납니다. 그때 인사하나요? 아닙니다.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번,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예, 식당, 백화점, 영화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4번,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4번, 자, 여러분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납시다. 그 표현을 어떻게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뭐예요? 다. 만납니다. 내일 만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퇴근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만나요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처음 뵙겠습니다. 2번 어서 오세요. 3번 환영합니다. 4번 내일 뵙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1번 처음 뵙겠습니다. 2번 어서 오세요. 3번 환영합니다. 4번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잘 들었나요? 예. 먼저 어떻게 했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퇴근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또 어떻게? 내일도 만날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네, 먼저 내일 뵙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번 문제입니다. 자, 잔업이 있어요. 여러분, 잔업. 우리가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아직 일이 다 안 끝났어요. 또 일이 있습니다. 잔업. 잔업이 있습니다. 야근. 퇴근 후에 집에 가지 않아요.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 야근을 했어요. 자, 휴가. 휴가를 내다. 휴가를 내다란 뭐예요? 1년 중에 3일에서 5일 정도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통근 버스. 회사에 갈 때 타는 버스이지요. 그래서 통근 버스를 타고 갑니다. 자, 어떤 대화가 있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가요? 1번 잔업이 있어요. 2번 야근을 했어요. 3번 휴가를 내야 해요. 4번 통근버스를 타고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회사에 어떻게 가요? 1번 잔업이 있어요. 2번 야근을 했어요. 3번 휴가를 내야 해요. 4번 통근버스를 타고 가요. 네, 잘 들었나요? 여러분, 질문을 하고 있지요?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회사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잔업? 아니요. 야근? 아니요. 휴가? 아니요. 어떻게? 버스? 지하철? 택시? 오토바이? 비행기? 자, 그래서 통근버스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회사에 갑니다. 그런데 회사에 어떻게 갑니까? 회사에 갈때 무엇을 타고 갑니까? 네, 통근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읽기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번 연필, 2번 공책, 3번 명함, 4번 사원증 중에서 무엇일까요? 네, 좋아요. 4번 사원증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원증 기억하십시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월급날. 월급날이 무엇입니까?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는 날입니다. 임금. 임금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네, 바로 월급입니다. 자, 월차. 월차는 뭐예요? 네, 매월, 월, 뭐 1월, 2월, 3월, 월에 매월 어떻게 하루 쉬는 시간을 월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작업장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장소, 작업을 하는 장소를 작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매달 20일입니다. 여러분, 매달 20일, 3월 20, 4월 20일, 5월 20일, 7월 20일, 9월 20일, 이렇게 매달 20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관계가 있는, 매달 20일과 관계가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월급날입니다. 월급을 주는 날. 언제 월급을 줍니까? 3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 이렇게 매월 20일에 줍니다. 바로 월급날입니다. 저는 월급날마다 은행에 가서 고향에 돈을 보냅니다. 와, 좋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휴가. 네, 휴가는 뭐예요? 1년 중에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근은 뭐예요? 출근을 해요? 안 해요? 뭐예요? 회사에 가요? 안 가요? 네, 회사에 안 가요. 그것을 결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가요. 자, 야근. 야근은 무엇입니까? 근. 네, 일을 합니다. 일합니다. 언제 일합니까? 퇴근 후에. 퇴근 후에. 언제? 밤에. 밤에 일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또 일을 합니다. 야근이라고 합니다. 자, 출근은 뭐예요? 자, 집에서 이제 안녕. 자, 어디로 갑니까? 회사로 갑니다. 출근. 자, 한번 볼게요. 반방 씨, 퇴근 안 해요? 여러분, 퇴근 안 해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근 아니요. 자, 그리고 퇴근 이야기예요. 휴가, 결근, 야근? 자, 네, 퇴근 안 해요. 오늘은 할 일이 남아서, 할 일이 남다는 뭐예요? 일이 있어요, 입니다. 남아서, 일이 있어요. 작업이 끝났어요? 작업이 안 끝났어요. 일이 끝났어요? 아니요, 일이 안 끝났어요.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남아서
무엇을 해요? 네. 지금 회사에 있어요. 결근 아니에요. 휴가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3번 야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회사 생활과 관계가 있는 단어 연습, 듣기 연습, 읽기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어때요?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